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동영물구 3회 최종정리 세 번째죠.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죠. 일단 첫 번째,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하는 물권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분묘기지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실혼 관계는 관습법상 혼인으로 이해를 해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데, 왜냐하면 요 명인 방법은 지상물에 대한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한 지상물에 대한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 명인 방법이고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명인 방법에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되네요. 2번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및 법규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라고 하죠. 1번,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 경합에 관계 있다 맞는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이 됐다면 소유권을 이유로 전세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것이니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하나의 생활사실에 여러 개의 법규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경합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이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에 관해서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돼요. 이걸 우리가 법조경합 또는 법규경합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고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국가배상법이 민법에 대해서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만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중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X죠. 자,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유로 물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청구권 경합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물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질문은 X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해요. 그러면 지상권은 물권이고요, 사용대차권은 채권이거든요.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선후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권리 성립에 선후와 관계없이 지상권, 물권이 우선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 판단된다면 신의 측상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경우가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는 신의 측에 비추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계약 체결 전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신의 측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좀 설명드리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2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3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신의치기가 아닌 민법 이전은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죠. 4번 강행목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죠. 자, 우리가 신의치기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신의치기 특히 금반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제한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가 나중에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요? 신의칙상 제한능력자에게는 금반론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 그렇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X.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스스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본인의 주의를 단독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상속 전에 행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주의에서 주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맞는 질문이죠.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대리권도 없이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을 한 후에 주인을 거절하거나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문제죠. 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질환자는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권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출생하게 되면 엄마 몸에서 다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뭐는 반드시 인정이 되는 거죠. 권리 능력은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의사 무능력자로서 그가 하는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언제나는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10세 미만이라면 의사 무능력자로 평가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의사 무능력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따라서 1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말 똘똘하고 그래서 의사 결정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의사 능력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에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3번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2번 10세 아이 미만의 아이라고 해서 꼭 의사 능력이 반드시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4번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유언할 수 없다. X입니다. 유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모가 임신 중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태아의 부가 사망을 했어요. 그 태아는 출생하더라도죠. 자,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태아가 출생했다면 자기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법정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후견 개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자, 우리 민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나오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 피성년후견인이죠. 자, 피성년후견인은 누굽니까?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를 받은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고요. 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든 동의를 안 받았든 그간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피성년 의견인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용품 등을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가가 과다하지 않는 경우죠. 대가가 과다하지 않는 일용품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경우에 일용품을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 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된다. 맞는 질문인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비로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피한정후견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했다면 그러면 요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정했었다면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피한정후견인 행위 능력은 제한되고요. 법원이 지정한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은 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가정법원이 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에 심판을 할 때 종전의 특정 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6번입니다. 성년 후견 종료 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다. 맞는 질문이겠죠? 조심할 것은 원인이 소멸됐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의 행위 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행위 능력이 회복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심판을 하게 되고요. 직권을 할 수가 없고 또 청구권자 중에도 조심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들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3번입니다.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으면 그때로부터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한 능력자가 될 거고요. 4번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전에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죠. 소급표가 없겠죠. 그죠? 말 그대로 뭐죠? 종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시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고 요 시점에서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요때부터 행위 능력이 완전히 뭐가 돼요? 회복이 되니까 요 종료 심판된 때부터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겠죠. 요 사이 이루어진 행위는 여전히 뭐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한정후견 개시 또는 성년후기 개시에 대한 불법 신청으로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기 개시 심판이 취소된 경우 소급표를 인정된다. 그러니까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이때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확답의 촉구의 상대방. 자, 확답은 누구한테 뭘 하는 겁니까? 취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확답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되겠죠. 그 촉구를 수용할 능력과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를 하게 되는 거죠. 2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입니다. 이거 조심하시는데, 제한 능력자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선악 불문하고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한번, 제한 능력자 단독 행위에 대한 거절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 선의 또는 악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맞는 점이 되겠죠. 4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철회는 법정 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과 해갈하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촉구의 상대방이죠.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제한 능력자에게 하지만, 철회는 여전히 제한 능력자인 상태인 그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질문 다시 보시면,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확답의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내에 추인 또는 취소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예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죠. 맞는 질문이죠. 자, 원칙적으로 뭐 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취소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취소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요 문제 답은 4번이고, 특히 5번 질문 헷갈리면 법조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8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 필수기관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이사의 임명 방법은 정관에 기재하여 하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하려면 정관에 기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 따라서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요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요? 그러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나요? 선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무관청이 아니죠? 이게 말장난입니다.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된다. X죠. 자,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맞겠죠? 참고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원칙이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예외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무상 임치 계약에서 수취임. 두 번째, 친권자. 미성년자의 재산을 감독하는 관리하는 친권자.
요 두 가지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유무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주유무는 다 선량한 관리로서의 주유무입니다. 8번은 4번이 답이에요. 9번,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하는 해산 사유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해산한 법인은 청산법인이 되고요. 청산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 중의 법인은 청산 사무를 빨리 종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을 뭐 할 수 있죠? 채무를 변제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경유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입니다. 자, 우리가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설립 등기한 때요.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를 경유한 때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전히 뭐죠? 종결할 때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은 언제 소멸합니까?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이 상실합니까? 청산 사무를 완전히 종결한 때고요. 청산 종결 등기 시간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법인의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 물론 강행 규정입니다. 10번입니다. 갑은 2007년 1월 1일 여행을 떠난 후에 그 생사를 알 수 없다. 갑에게는 어머니 을과 아들 병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일단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실종 선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냐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이죠. 이해관계가 있으려면요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갑에게 아들 병이 있다면 어머니 을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을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어. 이것도 참 시험이 잘 나오죠. 자, 실종 선고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어머니는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요건의 충족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X입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야 하는 거죠. 3번, 2014년 3월 1일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하였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냐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거든요. 그러면 2007년 1월 1일부터 5년이니까 2012년 1월 1일이겠죠. 따라서 3월 1일이 법원이 실종 선고라 했다면 갑이 이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X가 되고요. 실종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4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으면 그의 권리 능력은 소멸되므로 이후 생하는 갑이 실종 선고 취소 전에 A와 체결한 매매계약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실종 선고가 내려졌더라도 생활한 후에 체결한 매매계약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따라서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 후 갑소의 X부동산 상속받아 이를 선의 정에게 매도한 병은 후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자신이 선의더라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맞는 질문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행위는, 선의로 한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로 한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의 정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 다만 이 실종선고로 직접 이익을 받을 병가 같은 사람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선이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의무가 있고요. 악이면 전부를 반환하고 이자도 붙이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답은 5번이죠. 맞는 질문은요. 11번입니다.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답은 요겁니다. 3번. 농지 거래 계약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해요. 그뿐이지 그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유효 요건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번부터 볼까요? 대리행위의 대리권 존재해야 유효하겠죠. 자, 정지 조건은 뭔가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의 성취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4번, 법률행위 내용이 적법해야 유효한 거고요. 5번, 자, 유동적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 계약을 하면 일단은 무효였다가 나중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니까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인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감남은 을료와 부첩 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 을에게 증여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현재 을은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보기 중 옳은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입니다. 일단 첫 계약을 하고 증여하기로 했다면 이 증여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 갑과 을의 증여 계약은 무효이다. 맞나요? 자,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줬다면 이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니은번, 갑은 을명의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 갑은 을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O예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이 주택은 누구 것이냐?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그는 확정적으로 소유자예요. 따라서 을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이니까 명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 을이 병에게 주택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짓고 지가 팔아먹은 거죠. 왜요? 을은 이미 확정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따라서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병명의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도 맞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을에서 4번이 답인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한다는 이 규정 때문에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기속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반사회 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부첩관계를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 증여계약. 자,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도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거부하기란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죠. 조심할 것은 정당한 청탁이라 하더라도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맞죠? 우리 판례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서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입니다. 계약이 불공정한 범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하다 X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백사조는 강행복규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 부재소 합의라는 것은 뭐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우리가 부재소 합의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강행복규를 배제하는 특약이니까 무효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고요.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지만 법률행위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그 법률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요 문제 답은 먼저 4번이 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1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